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기쌤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서양사의 마지막 파트이자 세계사의 마지막 파트에 해당하는 현대사, 서양 현대사 냉전과 탈냉전 파트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냉전과 탈냉전 파트, 그러니까 현대사 파트가 예전의 세계사에서는 거의 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계사 문제가 이제 20문항의 수능에 나오면 1번 문제는 항상 4대 문명 고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9번이나 20번 문항에 현대사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었는데, 나왔다 그러면 거의 4대 문명급으로 수험생들에게 주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까지 힘빡 줘가지고 내용을 정리하고, 현대사는 뭐 거의 설렁설렁 마무리하는? 나올 게 뻔했거든요, 그냥. 나온다고 되게 쉬운.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 현대사 파트에서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다루고 있는 내용의 범위와 깊이도 굉장히 넓고 깊어졌고, 문항 자체도 좀더 심화적으로 나오기 시작을 했고, 결정적으로 현대사에서 연표 문제를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사의 다양한 냉전,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이 냉전의 흐름과 다극화, 냉전이 탈냉전화 되는 그런 흐름을 단순히 각국사의 내용만 묻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연표, 흐름을 묻는 문제가 킬러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 부분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이제 정리를 하셔야 마지막 유종의미를 거둘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식으로 현대사를 정리할 것인가? 쌤도 이번에 기출문제 다시 한번 다 풀어보고 교과서도 다 보고 EBS 교재와 많은 자료들을 봤는데, 내린 결론은 그거였어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전에 배웠던 뭐 서양 어려웠던 뭐 근세, 근대, 그런 파트 있죠. 막 19세기사나 1차 세계대전이나 제국주의 파트나 뭐 절대왕정이나 그런 부분에 비하면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절대 아니에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왜 어렵게 느껴지냐면 생소해서 그래요. 여러분들이 현대사 파트는 그동안 역사의 영역으로 좀 생각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나는 뭐 신학노 개척, 종교개혁, 절대왕정 이 파트가 재밌어, 난뭐 그리스 로마가 좋아 하는 친구들은 많지만, 현대사는 약간 역사와는 좀 별개로 너좀 생각했던 부분들이 많아서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요. 선생님이 이 내용을 여러분이 결국 수능 시험에서 어떤 형태로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무리 없게 문제에 접근할 수 있게 내용을 필요한 깊이만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구조화시켜서 알려드릴 거니까, 지금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정도만 확실히 알아두시면 여러분이 문항을 풀때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제가 어느 정도 깊이까지 이거를 해야 될까 하다 보니 좀 걸렸는데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대사 전후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대사, 서양 현대사를 크게 개관을 해본다면, 우선 큰이 현대사의 주제는 냉전과 탈냉전이라고 보시면 돼요. 냉전과 탈냉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맞게 내용을 정리하셔야 돼요. 어떻게 냉전이 형성되고 심화되었는가? 그리고 그 냉전이 어떻게 무너지는가? 이 세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가지고 볼 건데, 우선 첫 시작은 냉전입니다. Cold War. 이 냉전의 시작은 바로 미국 대통령 해리 트루먼이 발표한 트루먼 독트린이었어요. 지금은 개관입니다, 여러분들. 이 트루먼 독트린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전쟁의 상흔으로 고통받던 유럽, 특히 이 동유럽, 좀더 경제적으로 가난했던 이 동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공산주의가 엄청나게 확산돼요. 이 전쟁 끝나고 이제 소련이 공산주의를 막 확산을 시키거든요. 이제 그거를 더 이상 우리 미국이 두고 보지 않겠다, 공산주의 세력의 확산을 우리 미국이 자유주의의 대표로서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 우리 미국은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다 하고 미국이 이제 국제사회에 전면으로 등장하겠다는 선언이었어요. 이거는 사실 그동안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방침을 벗어난 겁니다. 전통적인 미국의 외교 방침은 먼로 선언 기억하시나요? 먼로 독트린. 미국과 우리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 간에는 상호 불간섭. 너희도 우리 일에 간섭하지 마라. 우리도 너희 일에 간섭하지 않겠다라는 이 불간섭 고립주의, 이 먼로 선언이 원래 미국의 기본적인 먼로 독트린, 1823년이죠. 먼로 선언이라고도 하죠. 이 불간섭 고립주의, 이게 원래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 방침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차 세계대전 참전하고 특히 2차 세계대전 참전으로
이 먼로 독트린이 사실상 깨졌죠. 근데 이제 이걸 미국이 공식적으로 선언한 거야.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고립주의를 하지 않겠다. 공산주의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세계 정세에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시작되죠. 뭐와 뭐 중심에? 네, 미국을 중심으로 한이 자유주의, 자본주의 진영. 우익이죠. 그리고 여기에 맞서는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진영. 이들 간의, 이념의 대립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콜드워냐면은, 직접적으로, 싸우는 그런 핫워, 열전이 아니라, 이런 콜드워, 전쟁이 터지기 직전에 그 차갑고 얼어붙은 분위기, 이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익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진영 간의 그 이념의 대립으로 전 세계가 얼어붙었다. 그래서 우리가 콜드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냉전이 점점점 심화됩니다. 그 과정에서 뭐 쿠바 미사일 기지 사건, 베를린 장벽 건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좀 이따 자세히 배울 겁니다. 그러다가 미국은 이제 베트남 전쟁까지 개입을 하게 돼요. 이제 베트남이 프랑스의 식민지였다가 그 프랑스로부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립을 하고 그 사회주의의 북베트남과 자유주의의 남베트남으로 갈라지거든요. 우리나라랑 똑같죠. 근데 이제 미국이 남베트남을 도와주게 되면서 베트남 전쟁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베트남 전쟁이 생각보다 굉장히 오래 가고 미국을 수렁에 빠뜨리게 돼요. 그럼 이제 미국 내부에서 우리가 언제까지 이런 이념에 휘둘려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을 하고 천문학적인 돈과 이런 물자와 젊은이들의 생명을 갈아넣어야 되느냐 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반전 여론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게 닉슨 독트린이에요. 트루먼 독트린과 비교해 알아두셔야 합니다. 닉슨 독트린은 이제 더 이상 우리 미국은 아시아의 문제, 다른 나라의 문제에 직접적인 군사 개입을 피하겠다. 자국의 방위는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더 이상 예전처럼 트루먼 독트린 때처럼 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기저기 막 껴들지 않겠다 이거예요. 닉슨 독트린으로 냉전이 완화됩니다. 그리고 소련에서 누가 등장하냐? 고르바초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고르바초프는 두 가지의 이야기를 해요. 이거 나중에 뒤에서도 배울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선생님이 지금 미리 적어드리겠습니다. 이 고르바초프는 소련을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에만 자유주의, 자본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정치까지도 민주주의 요소를 받아들여요. 이 사람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페레스트로이카. 그리고 글라스노프트. 페레스트로이카는 개혁이란 뜻이고요. 글라스노프트는 개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동유럽의 이래도 더 이상 우리 간섭하지 않겠다. 니들이 자유를 원하면 자유를 찾아 떠나라. 라고 동유럽, 그동안 이 소련의 영향권 안에 있던 이 공산주의 위성 국가들인 동유럽에 대해서도 불간섭을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냉전이 해체되게 돼요. 그리고, 고르바초프가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소련은 붕괴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독립국가 연합 CIS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연맹체로 바뀌게 됩니다. 일단 여러분, 이 서양 현대사에서는 다시 한번 뭐가 중심이다? 냉전 그리고 탈냉전. 그래서 트루먼 독트린으로 본격적으로 냉전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이 냉전이라는 건 뭐다? 콜드워 이념의 대립이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가 갈라진 거예요. 둘로 뭐랑 뭐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주의, 자본주의, 우익 진영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익 진영으로 갈라져서 이념의 대립이 벌어지는 겁니다. 콜드워. 근데 물론 이 중간중간에 진짜 싸운 적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과 소련이 직접 싸우진 않았지만 대리전이죠. 6.25라든가 베트남 전쟁처럼 이런 냉전의 대리전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냉전이 점점점 심화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이 냉전의 심화를 알려주는 거 하나 적어놓으세요. 가장 대표적인 거는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쿠바 미사일 기지 건설 사건이에요. 이땐 정말 전 세계가 3차 세계대전까지 갈 뻔했어요. 미국과 소련의 핵전쟁이 임박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 전쟁에도 참전한 미국이, 아, 이거 아니구나. 그래서 냉전의 완화가 되는 닉슨 독트린, 그러니까 냉전의 시작을 알린 트루먼 독트린과 냉전의
완화를 알린 닉슨 독트린 비교해 두시고요. 그 이후에 냉전이 완화되어가는 분위기 속에서 누가 등장한다? 고르바초프. 그래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프트, 개혁 개방을 외치면서 냉전이 해체된다 정도. 그러니까 이런 큰 틀에서 여러분들이 뼈대를 잡아 놓으신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되는데요. 그동안 꾸준하게 문제가 나왔어요. 꾸준하게 문제가 나왔는데 출제 주제는 냉전의 성립과 해체, 제3세계, 국제기구고 출제 패턴은 단일 사건, 그러니까 각국사, 이게 어느 나라 일이야? 이게 어느 나라의 일이고 어느 인물에 관련된 일이야? 그러니까 각국사 문제, 나라나 이제 각국사, 뭐 인물, 조약 이런 식으로 단일한 걸 하나를 묻는 문제가 사실 그동안 많이 나왔어요. 사실 이건 되게 쉬워요. 이렇게 나오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문제는 예지. 연평으로 나왔을 땐 이게 어마어마한 킬러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원래는 이 내용을 단일한 사건 중심으로 냉전의 형성, 심화, 뭐 완화, 제3세계, 국제기구, 경제기구 이런 식으로 분야별로 단일 사건과 주제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을 했다가 기출문제 풀 때 좀 힘들더라고요. 그렇게 내용을 정리하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연표형으로 내용을 재조직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선생님과 본격적인 냉전의 세부적인 내용에 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